이준석 대표도 여기 좀 나와달라 얘기를 하셨던데 보니까. 제주도가 누구나 아는 그 험지, 요즘은 사지라고도. 그래서 전국적 인지도가 계신 분이 나와주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후보 오늘도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매우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국민의힘이 이번에만큼은 서귀포에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많이 하시고. 참 섭섭한 말씀이시네요. 이번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좀 섭섭합니다, 사실은. 아, 예, 예. 자, 그나저나 이제 지금 뭐 거의 총선 취재잖아요. 나라 전체가 그냥 계속 총선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 제주에서도 지금 활발하게들 움직이고 계신데 각 도당의 지금 상황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은 국민의힘 뉴스가 좀 워낙 많긴 해서 아니 얼마 전에 혁신이 내려왔었잖아요. 예, 예. 민요한 위원장 내려오고 예. 이제 같이 또 도당에서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 그저 허용진 위원장님께서 들이받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중앙당에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얼마나 관심 있었어요? 라는 말씀을 그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많이 했다는 거는 어폐가 있고요. 예.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명확하게 제가 지적을 해줬다. 아. 그래서 개선점을 마련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렇게 예.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언론들에서 너무 세게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냥 위원장님만 직설적으로 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설적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당원들이 뜻을 모아서 요청할 때는 우회적인 표현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비공개하겠다고 예, 예. 인유한 위원장이 해서 네. 제가 서두에서 언론인들한테 제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그 10분 넘기셨다고 네. 그래서 저게 다소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언론 모두 발언은 간단하게 인사만 해서 예를 들면 예. 뭐 여기 저 바쁘신데도 저 제주까지 찾아주신 인유한 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 좋은 말씀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게 통상적인 건데 네. 통상적인 아.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주의 아픔을 언론을 통해서 제주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모든 걸 쏟아붓는다라는 예.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길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아니, 그 얘긴데 지금 국민의힘이 20년 넘게 여기서 지금 의석을 배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신 걸 텐데 그렇죠. 어떤 얘기들 해주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거 좀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아,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제주도가 우리 저기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20년 이상 또는 서귀포 지역으로 24년 이상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슈머리를 할 후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원희룡 장관? 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에서 우리 당원들 도움을 어쨌든 받아서 예. 도지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큰 뜻을 품고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중앙정치 연장선상에서 제주도 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어려운 고향을 위해서 예. 고향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서 진짜 희생정신을 발휘해 준다면 제주도도 우리 국민의힘도 좋아지겠지만은 본인 스스로도 승패를 떠나서 진짜 고향을 위해서 큰 정치인으로서의 희생정신도 갖추었구나 하는 예. 이미지를 심어주면 앞으로 그분이 당락을 떠나서 큰 정치를 하는 행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메아리는 좀 있었어요? 메아리는 많이 있었죠, 사실은. 아니, 근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원희룡 지사에 대한 사모곡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내려와서 해달라, 서귀포를 위해서 해달라, 아니, 뭐 제주시를 위해서 하시고.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네. 한마디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본인 뭐 혹시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없는데요. 최근의 현상을 두고 그걸 본인이 마음을 유추해 볼 수는 있는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험지니까 나와서 희생해달라고 하니까 예. 자발적으로 최근에 예. 자기는 험지 어디든지 가겠다 하면서 뭐 인천 계양을도 뉘앙스를 걸어놓고 아직 예, 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직도 저는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뭐 양평 가겠다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양평 갔다고 한 거는 그 주변에서 하는 말 네피셀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예, 예. 거기서 뭐 찬반 논쟁으로 아주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제주에는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면 약간 두렵겠죠. 두렵다? 네. 뭐 정치적으로 두렵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두려운 면이 두려움이 있어서 박원철 근데... 의원님이요 저희 네. 방송에 저번에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네. 원 지사님 절대 안 내려온다고 굉장히 그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 다만 네. 정치라는 게 절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치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슈를 끌고 가잖아요. 예. 저는 본인이 나오셨으면 더 원장관이 그렇구나. 내려오시면 예, 예. 서귀포 지역구로 출마하면 당선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아니, 도울 거거든요. 당락을 떠나서 오실까요?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려면 그만한 용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 큰 용기를 지금 계양 쪽에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계양 쪽에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아마 가상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아주 많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계양에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모르는 그러니까. 상황인 거잖아요. 아직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원장관은 계양을 가서 이재명 대표와 한판 겨룰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피한다? 원장관이 무서워서 뭐 비례대표를 간다거나 다른 안정적인 지역구를 간다거나 예. 마시고요. 아니 그 이제 평가니까요. 자 어쨌거나 그렇지 않을까. 그 험지는 나갈 생각이 있지만 이 험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은 없으신 것 같다. 제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요구사항 하나는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이준석 전 대표님도 만나셨던데. 네, 이준석 대표도 여기 좀 나와달라 네. 얘기를 하셨던데 보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준석 대표거나 원희룡 장관이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주도가 누구나 아는 그 험지 요즘은 사지라고도 사지요. 표현을 하던데 그건 적절치 않고 험지인데요. 예, 예. 극복 가능한 험지인데 예, 예. 그래서 전국적 인지도가 계신 분이 나와주시면 단 가급적이면 젊으신 분으로 나와준 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님도 거론을 했던 거고요.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오해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 후보 오늘도 등록을 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네. 그분들이 네. 매우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그거는 섭섭하고 안 섭섭하고 자신이 경쟁력이 있으면 그분들로 와서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내가 저 나보다 객관적으로 약간 세 보이는 사람 왔다고 해서 섭섭하면 정치를 하지 마. 일단 선당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무튼 국민의힘에 좀 뉴스가 최근에 좀 많았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제주도는 의원 세 분이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면이 있고 특히나 지금 글쎄 제주시 을과 서귀포는 뭐 다른 경쟁 후보들도 안 보인다는 얘기들도 많고 간만 좀 가장 치열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저 관련 있는 지난번에 지역이잖아요. 제가 MBC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예. 와서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년 총선 키워드가 뭐냐 예. 이렇게 봤을 때 내년 총선의 키워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다, 심판일 것이다. 그게 지금 소위 3고를 떠나서 4고라는 민생의 문제를 얘기할 때 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국민들 고혈압까지 덮쳐서 사고라고 하고 네. 경제 외교 안보를 봤을 때도
국가가 이게 나라냐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그 엑스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봐보면 유튜브에 어떤 유저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니라면 찍겠냐.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상태, 우리나라 외교를 봤을 때 그런 비아냥거리 들을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예. 제주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떠들썩하고 뭐 이슈를 몰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도민들이 심판을 할 때 누구를 선택할까의 문제에서 누가 과연 수권을 하고 수권을 예. 했을 때 편했느냐를 볼게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제주시나 제주시 을이나 서귀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뭐 위성원 의원도 큰 흠이 없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대책위원장을 맡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들이 있고 또한 서귀포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도의원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면서 저는 탄탄하게 서귀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준비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져서 서귀포는 사실은 경쟁자가 없다는 게 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아지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을 같은 경우도 김한겨 의원 같은 경우도 보궐선거에 당선됐지만 능력을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전국방송에서 계속 출연하고 계시고 예. 또한 뭐 보궐에 들어갔지만 수석 대변인 거치면서 정말 능력을 보여주고 아 제주를 해서 아 저 정도면 정말 참신하고 젊고 유능한 정치인이구나. 그리고 제주를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차세대 정치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경쟁 후보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뢰는 도의원들이 지금 똘똘 뭉쳐져 있거든요. 김한기로 가자라는 분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제주시 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대림 예비후보 오늘 등록을 했지만 예비후보와 송재호 의원이 전 좋은 경쟁관계를 형성할 거라고 봐요. 두 분의 사이도 매우 가까울 뿐더러 근데 예. 서로 지향하는 가치들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가 살아온 길, 걸어가는 길 자체가 조금 다를 것이고 송재호 후보도 나름대로 여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꼭 뭐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은 경선에 대한 룰은 이미 1년 전에 확정이 돼 있거든요. 예, 예. 이러이러한 룰에 의해서 경선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대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예비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가요 공천 서류 이상이었어요. 정말 그 한 20개 가지의 서류를 요구를 하고 선관위에 등록하는 건 정말 간단했지만 그 정도로 그 자격 검증을 하고 있고 송재호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현역 평가가 이루어지고 예. 있거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아지고 또한 문윤택 후보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분도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아마 조만간 전 등록하리라 예상이 되어지는데 좋은 경쟁관계들이 좋은 이어지면서 또 좋은 사이고 좋은 경쟁관계고 예. 또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낼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위원장님 들으시면 좀 섭섭하겠지만 3석을 수성하는 데는 저는 예. 큰 무리 없이 당선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섭섭하시죠? 아, 섭섭은 아니고 섭섭할 일이야 뭐 있겠습니까? 오늘 진단이 예. 좀 너무 예. 자기중심적이다. 아, 예. 뭐냐면 아까 저 우리 위원장님 이게 총선 기획이란 말이에요. 저도 당을 대표해서 나오셨고 당을 대표해서 아, 예, 저도 다 네. 당을 대표하다면 전 도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가 다 불침한 선언자니까 굳이 한 말씀 드리 예, 예. 거기다가 덧붙이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심판 얘기 좋은 얘기도 물론 하셨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20년, 24년 동안 제주가 무엇을 변했습니까? 지금 거론하시는 세 분이 국회의원들 예. 한 분은 빼고요. 올해는 저 국회의원들 얼마 안 됐으니까. 민주당 통으로 민주당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예. 제주 사회가 20년 동안 정체된 상태로 그대로 돼 있다. 도민이 행복지수가 올라갔습니까? 희망이 보였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락을 떠나서 예, 예. 그분들이 제주를 위해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공략하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뭐 예를 들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 예. 위성곤 의원이 아까 도의원도 세 번 하고 국회의원도 재선하고 이렇게 예. 했다고 말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 하면서 뭘 했죠? 라고
서귀포 유권자들이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변을 못 해요. 늘, 그래서 늘 국민 여러분들께서나 도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십니다. 이제 말씀도 좀 하고 길게 시간을 드렸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고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서귀포 유권자들이 이렇게 위성군이가 경쟁력이 있다거나 잘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죽했으면 민주당에서 위성군과 경선을 후보조차 예비후보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그게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내세울 사람이 오로지 위성군 국회의원밖에 없다. 그런데 위성군 국회의원이 도의원 세 번, 국회의원 두 번 하면서 예. 서귀포 시민들한테 어필한 게 없다. 눈에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이 없다.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손에 잡히는 경제까지는 없어도 무슨 예. 성과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은 반드시 위성원 의원이 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봐야죠. 정말 새겨들어야 될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쓴소리를 새겨들어라. 그래서 그 점을 공략할 준비가 우리 국민님이 됐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지금 위원장님도 서귀포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번에만큼 서귀포에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많이 하시고 참 섭섭한 말씀하시네요. 이번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는 게. 아 그래요? 그 좀 섭섭합니다 사실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성과 측면에서 과연 서귀포 시민들한테 개개인이 돌아간 게 무엇이냐라고 따져들면 저희들은 반성해야 될 대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주도를 지금 예산 규모로 본다든지 예. 인구 측면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개발 속 전국 지자체 중에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과 지표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처럼 그렇다면 서귀포 시민들이 삶이 좋아졌어? 이렇게 물을 전 저희 반성할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바라봐 주셔야 한다.